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은 나형의 전반부, 자, 1번부터 15번까지 쌤하고 해설 강의 쭉 한번 보시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체크하시고 몰랐던 개념은 좀 점검을 하세요. 시험을 이제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고 시험은 일단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1번부터 바로 풀게요. 자, 1번, 2번, 3번 쭉 그냥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 둘을 더해라. 자, 더하면 이제 공통, 동료 항끼리 더해서 이게 3x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xy. 자, 이렇게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xy. 3번.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2번. 자, 집합이 있었을 때 a랑 b랑 합집합이 모든 원소의 합. 자, 합집합을 구하면 합집합은 1, 2, 3이죠. 그래서 원소를 더해. 그럼 6이네요. 자, 6. 자, 정답은 4번. 자, 3번 보니까 직선에서의 기울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자, y는 얘가 6x겠지? 자, 플러스 2분의 5. 기울기는 여기 6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6. 자, 1번. 자, 4번. i 곱하기 1 플러스 i를 계산하라. 자, 이거의 값을 골라라. 자, 요거 전개하니까 i죠? i랑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i 마이너스 1입니다. 보기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나와 있죠? 자, 2번. 자, 5번 갈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이것의 등식이 성립한다. 인수분해 바로 물어보는 거네. x세제곱 마이너스 1, 아이고 여기 x세제곱이지. 1은 1의 세제곱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얘는 x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자, 여기 x 플러스 1이에요. 뭐 알고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a가 1이고요. 자, b가 1이겠죠. 정답은 a랑 b를 더해. 그래서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객관식. 자,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하나 더 써볼까요? x세제곱 플러스 1은 뭐지? 자,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체크하시고. 자, 6번. 서로 다른 6개 과목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냥 뽑는 거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조합입니다. 자, 얘는 6, C, 3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돼요. 6, 6, 5, 4, 20. 정답은 20. 자, 5번입니다. 네, 7번 들어가자. 함수 이렇게 있는데 대응표. 자, 어떤 대응의 관계를 좀 그림으로 보여줬죠. 7번. 자, 보겠습니다. F2는 뭐야? 2가 어디가 있어? 자, 1이지. 그래서 얘는 1이야. 1. 그리고 F인버스 3은? F인버스 이게 지금 역함수잖아요. F인버스. 맞죠? 자, 역함수인데 아 그러면 3이 어디가 있어? 자, 4에가 있네. 자, 4. 그래서 1 더하기 4가 답이겠지? 자, 5가 답이에요. 자, 5가 어디 나와 있어? 3번. 자, 8번 들어갑니다. 합성함수. fx 이렇게 생겼을 때 f 오버 f5. 자, 이거 먼저 계산해야지. f5가 뭐야? fx 대신에 5를 넣으니까 2, 5, 10 마이너스 1, 9예요. 자, 그 9를 fx 대신에 다시 넣어. f9지? f9는 2, 9, 18에서 빼기 1이니까 자, 17이 되겠죠. 17입니다. 17. 자, 4번 있네요. 자, 9번 들어가요. y는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x축과 만나는 그 두 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되는 거니? 뭐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지금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해놓으면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놓았을 때 두 근의 합이 바로 누가 되냐면 x축 위에서 놓이는 그 x좌표 둘의 합이 돼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돼요. 그게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을 이제 구하면 여기다 이제 0이라고 놓고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여기 2분의 자, a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를 좌표의 합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a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 좌표의 합이 바로 이 2차 방정의 두 근의 합이야. 그치?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는 뭘까? 2겠지.
자, 정답 A는 2예요. 자, 5번. 자, 우리 10번 들어갈게요.